네, 이제 본격적으로 372페이지에 이제 현장조사, 요 현장조사도 이제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나가서, 자, 금방 이제 공부를 받습니다. 현장으로 가서 조사를 할 것들. 자, 먼저, 자, 첫 번째로 토지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지세는 경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경사는 지적도에 안 나와 있습니다. 수평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바로 지세는, 경사는 가서 이제 봐야 될 겁니다. 요거 지세를 이제 경사 이름 편할 건데 저렇게 지세 내놓으니까 경사하고 이제 같은 의미라는 걸 조금 모르시면은 괜히 헷갈릴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지세를 지적도로 그런 말이 안될 겁니다. 지반 그리고 토질 도로 상황 같은 것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볼 수밖에 아예 없다. 무슨 공부를 하기냐 안 된다. 그리고 물어보면 안 된다 그럽니다. 경사 없어요 막 이럴 겁니다. 가보니까 아주 그냥 숨이 핥딱할딱 거립니다. 네, 우리 건물에서는 놓여있는 입지, 그리고 건물의 상태도 꼭 나가 봐야 됩니다. 자, 건물 관리 잘못하면 막 5년이 10년도 막 넘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방향. 자, 건축물 대장에도 사자 모양이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방향 표시가 절대 아니란 겁니다. 나가 봐야 돼. 그리고 나침반 들고 오게입니다. 자, 나침반 살려고 해도 지금 아예 만들지도 않으니까 어플로 딱 깔아놓으면 어플에다가 나침반 그러면 막 수백 개가 뜹니다. 여러 개 그냥 괜찮은 거 한번 다운받아 쓰면 다 무료니까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그리고 부대 시설 뭐 창고, 주차장 이런 것들은 나가서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꼭 이렇게 굵게 써놓은 거 노부 정도, 건축 용도 말고 게입니다. 그것도 나가 볼 거, 외형. 그다음 이제 뭐 시공의 줄이나 주요 건축 자재 이런 것들은 나가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목은 이목의 생육 상태, 수량 말고 수종 말고 수령 말고입니다. 괜히 또 텁들고 쓸어보면 안 됩니다. 뭐 나이테 보려고 그거 아니고 그입니다. 생육 상태만 잘 자라고 있나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등기상 증명서 다 나옵니다. 근데 현장에 일치하는지 막 기계가 한 개도 없네. 그러면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일치 여부 때문에 나간다라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저기 토지나 건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의외로 가끔씩은 냈었다 다알수 있는 대개입니다. 그다음에 권리관계도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안 나오잖아요. 나가서 볼 수밖에 없다. 꼭 나가서도 물어볼 수밖에 없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373페이지에 또 이제 공법상 이용장 거래 글자가 나온 게 토지 용계 확인서에는 한 3분의 1도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공부에 안 나오는 용도, 지역 등 엄청나게 많으니까 현장 답사를 통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 그러면 시군구청 방문해서 확인도 해볼 필요가 좀 있다는 겁니다. 전화로 막 해보고. 게임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현장 조사의 필요성인데 저런 뭐 박스 같은 걸 우리 개론을 써봤을 겁니다. 자 먼저 지역을 넓게 자 여기 이제 선이겠죠. 먼저 지역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 이제 좁혀 와서 자 개별적으로 그 물건 자체를 보는 개별 분석. 아마 요거 뭐 선호를 또 시험 문제 바꿔서 내본 적도 많이 있을 겁니다. 뭐 개별 분석이 선행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게임다. 그리고 가격과 가격 수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이 가격 수준입니다. 그 지역은 얼마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나 그 물건 자체 말고입니다. 근데 개별 분석은 구체적인 그 가격, 그 물건에 대한 가격 수준 말고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해서 나중에 저기 이제 개론 등에서 배울 거예요. 게입니다. 아, 그거 알아라기입니다. 여기는 뭐 개론 시간 아니니까, 그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제 오늘 이제 자세히 한번 해볼 법정 지상권. 우리 법정 지상권만큼은, 민법에도 자주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실무 가면은, 정말 우리 법정 지상권은 꼭 경매를 통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법정 지상권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여튼 유치권, 법정 지상권. 특히 유치권은 경매에서도 조금 하기가 어려운데, 법정 지상권 우리가 분석을 잘하면은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요거는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375페이지에 그리고 민법부터 바쁘니까 저기 뭐 374페이지에 법령에서 좀 배웠죠 하면서 막 넘어가기도 막할 겁니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 뭐 1차에서도 반드시 나올 정도인데 지상권보다는 그냥 법정 지상권 요런 문제가 이제 보통 한 문제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법령에서도 가끔씩은 법정 지상권 시험 문제 나와요. 그입니다. 판례만 갖고 거의 시험 문제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법적인 사건이 첫 번째 이제 요 성립하는 경우, 자 성립하는 경우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 법적인 사건은 언제 성립하나 이렇게 성립. 자 성립하는 거 자 먼저 네 개를 자 네 개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가 있을 건데 자 먼저 첨법에 자 민법에 자 민법에서 이제 305조 305조 상황이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전세권이 설정돼 있고. 근데 실무에서는 366조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판례가 막 오늘 같은 날도 막 전국에서 판례가 나왔을 건데 366조 요놈이 거의 대부분이지 다른 놈들은 판례로 거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럴 경우도 많지도 않을 겁니다. 먼저 우리 민법에 이제 305조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먼저 첫 번째 우리 전세권이 설정된 거 보니까 처음에는 토지 주인도 건물 주인도 같고. 입니다. 여기 이제 을이라는 전세권자가 이렇게 전세권자가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건물이 있었을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한 102호에서 전세권자가 한 1억으로 살고 있었겠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토지만 자, 토지와 건물이 같이 넘어가게 되면 이런 경우 없을 건데 자, 바로 이제 병으로 바로 토지가 넘어갔다. 라고 했을 때, 나 그랬을 때 이제 먼저 토지 소유권자 이제 토지만 바뀌었네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이제 누구한테 자 건물주한테 건물 쌓아주고 나가라 그럴 거냐입니다. 나가라.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전세권자 보지 말고요. 전세권을 설정했던 사람, 여러분 사람 잘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 토지 소유권자가 나가라. 그 멀쩡한 건물을 철거해라. 연수랑 다름없을 거니까요. 국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건물을 철거하는 것 자체는 많이 안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멀쩡한 건물 철거해요, 게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는 토지 소유권자 보고 참아라. 자 그랬을 때 자, 매매 등으로 자, 이런 식으로 토지 소유권자가 달라지게 되면 우리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전세권자냐, 전세권 설정자냐입니다. 우리 예전에 305조 전세권자에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전세권자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건물 주인은 누구역입니다. 전세권 설정자. 그러니까 그 설정자 세 글자를 못 보고 괜히 또 맞았네. 그러면 아예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뭐 지금은 그 정도도 아예 안 될 정도입니다. 자, 토지 소유자는 누구한테요? 토지 소유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뭐한 걸로 설정한 걸로 아예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토지 소유권자 참호.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참으라고 합니까? 토지 사용료를 받고, 토지 사용료 받고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료받고 참아라. 견고한 건물 같으면 30년을 더 참아야 될 정도니까. 이거 알고 낙찰을 받든지 매매를 하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개업공사는 이런 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참아야 된다고 철거 주장을 못한다고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요? 전세권 설정자에게 뭐 중요한 포인트는 요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전세권자 말고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민법의 305조. 자, 그래서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철거 주장 못해.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요놈이, 자, 민법의 이제 366조입니다. 자, 민법에, 민법에서 두 개, 특별한 법에서 두 개입니다. 자, 366조. 자, 여기는 이제 뭐가 설정됐다고? 저당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자, 이런 조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막 나오게 될 건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입니다. 정말 여기가 제일 많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토지 위에 반드시 순번을 잘 봐야 됩니다. 토지 위에 먼저 반드시 뭐가요?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그입니다. 이제 순서 좀 이따 이제 바꿀 건데, 근데 나대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법정사고 성립이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나 먼저 첫 번째는 자, 건물이 이미 이렇게 건물 건축이 이미 돼 있었고요. 자, 그 후에, 자, 2번입니다. 2번. 자, 토지만, 요 토지 소유권자가 토지만 모르죠. 저당권. 건물에만 그래도 괜찮긴 합니다.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뭐, 담보가치가 한 5억인데, 한 얼마를요? 자, 은행에서 한 1억을 빌려 썼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국민은행도, 자, 우리 K은행이라고 해서 국민은행이 바로 이제, 자, 대출을 해줄 때 뭐를 받아? 건물을 이미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건물이 있었네. 자, 건물 붙어있으면 요거는 건부지네, 나대지가 아닌 애기입니다. 나대지면 달라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건물이 붙어있는 땅. 그러면 담보가치는 그렇게 안 큰 땅입니다. 제한받으니까 담보가치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건물 봤잖아. 그러면 끝까지 봐라. 이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속 대출이자를, 대출이자를 누가요? 갑이 자꾸 안 낸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국민은행은 뚜껑이 열렸네. 그럴 겁니다. 자, 세 번째, 뭐가 실행될까요? 저당권. 이제 경매가 진행됐다. 자, 저당권이 뭐가 되고요? 자, 실행됐을 때.
자, 이러면 벌써 이제 문장이 한 두 줄은 막 넘어갈 겁니다. 자, 법정의 사건 문장이 엄청 길어지니까요. 바로 결론이 법정의 사건 성립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쪽으로 얼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1분 안에 풀기 어려울 거예요. 개입니다. 저당권이 실행돼서 이제 경매가 되면은, 나 그럼 이제 토지 주인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나 그러면서 이제 4번에 누가요? 여기서 이제 을이. 자, 을이 이제 낙찰을 받았을 때, 낙찰을 받았을 때 이제 보니까 낙찰을 을이 받았는데 갑이 자,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 내 땅, 내 땅에 바로 소유권을 방해하느냐,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라고 할 수 있냐입니다. 나가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도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면서 참아라고 입니다. 건물 봤잖아. 계속 보고 있었으면 너도 보라고 입니다. 낙찰을 받은 사람이 왜 건물 철거를 주장하냐고 입니다. 법정 지상권 성립하면서 웬만한 건물들 다 경관 건물입니다. 정말 석조, 석회조, 연하조 등까지 써놨습니다. 정말 목조만 아니면 웬만한 건물 다 경고로서 목조는 한 15년 정도 갈 겁니다. 근데 여기는 다 경관 건물이니까 참어. 그냥 참으래. 치료받고 참아라고 합니다. 감정가 5%나 7%는 꽤나 높은 수익률이라고 여기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싸게 낙찰 받을 거니까 합니다. 저 한 2억도 낙찰을 안 받을 겁니다. 이렇게 싸게 낙찰 받아서 치료받으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게입니다. 아, 건물 철거를 이렇게 막기 위해서 상황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철거를 막기 위해서 법정지상권 성립하고 그러면서 이제 너도 치료받고 참으면 참을만 하잖아. 이게 바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좀 이따 이제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 경우 쭉 한번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여기 이제 세 번째는 임목에 관한 법률. 자,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제 6조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건물이 아니라 나무다. 나무다. 그럼 여기도 이제 첫 번째는 토지 주인 갑이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나무가, 자, 등기까지 된 나무겠네요. 갑이 바로 임목을, 수목을 등기까지 다 해놨다는 겁니다. 요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요 상황 이제 비슷합니다. 두 번째. 여기도 이제 토지에다가 뭐요? 저당권이 또 설정이 됐다는 겁니다. 또 여기도 1억. 자, 1억. 계속 1억을 대출을 아예 이자를 안 내네. 은행에서는 딱 세 번만 되면 부실 채권이라고 딱 등록합니다. 정말 부실부실해서 나중에는 은행에 손이나 입힌다입니다. 이거 잽싸게 안 팔아치우면은 나중에 뭐 BIS 이런 것들은 많이 충당을 또 해놔야 됩니다. 개론에서 많이 배울 거고요. 세 번째 또 여기도 저당권 실행됐네. 여기는 건물이었었고 여기는 나무고 상황 똑같아지네. 입니다. 저당권이 실행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임목을 바로 을이 낙찰을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았을 때 나무 싸들고 나가시죠. 갑의 나무야. 여기 이제 나무니까 나무 싸들고 나가라.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나무는 뭐 경관수 뭐 안경관수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갑의 임목은 무조건 뭐라 무슨 나무가 되건 30년. 자, 임목은 항상 30년. 자, 민법에서 배웠잖아요. 30년 이상을 갈 거니까 뭐 치료가 2년 본 이상만 연체가 안 되게 되면 낙찰자는 치료받고 참으시죠. 정말 30년 동안 내가 살아있을지 모를 겁니다. 오늘 헬스 끌어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30년을 보고 살 겁니다. 요게 바로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고요. 그다음 이제 요 저당권 친구 이제 4번 담보 가등기. 가등기 담보라고 할 건데 가등기. 요 가등기 가담법이라고 할까? 가등기 담보 등에 양도담보, 매도담보 등이 있을 건데 이런 법률도 이제 바로 10조에 보면은 여기도 나오게 될 겁니다. 하여튼 민법에서 두 개, 특별한 법에서 두 개 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저당권만 좀 다르니까요. 여기도 이제 토지 위에 자, 이미 건물이 있었고 그입니다. 건물이 있었고 자, 이 건물이 있었다는 건축물 있는 건부지입니다. 네, 자, 두 번째가 여기가 이제 가등기, 요 가등기 담보가 설정이 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등기 담보. 여기도 이제, 그럼 여기 이제, 저기 홍길동이가 돈을 빌려주고, 여기 이제 5억인데, 홍길동이가 이제, 여기는 얼마를요? 1억을. 우리 위법 등에서 이제, 가등기 담보, 이런 거 이제 배우실 겁니다. 세 번째, 여기는 이제, 가등기 담보가 이제, 청산을 하거나, 아니면 또 돈이 없으면 경매를 신청하거나, 경매를 신청하면 여기하고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청산. 자, 그럼 이제, 1억을 빌려줬네요. 그럼 차액을, 줘버리면 되겠죠. 입니다. 턴다. 거슬립니다. 500이 한번 이렇게 해봐봐. 4억 주면 되잖아. 입니다. 이런 식으로 청산을 하다 보면 홍길동이 땅으로 달라지네. 그러면 바로 이제
이몽룡이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입니다. 돈 빌려줄 때 건물 받잖아. 요 소리는 똑같을 거랍니다. 보문 계속 봐. 이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청산해줄 돈이 없다. 나 그냥 경매로 배당 받을래. 이런 식으로 배당 받을래. 그러면 여기하고 이제 똑같아지는 일이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뭐 똑같이 경매 써놨네요. 그입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청산은 이제 홍길동이가 하거나 아니면 이제 춘향이가 오거나 해서 이제 네 번째 여기도 누가 낙찰 받으면 자, 그럼 이제 저 이몽룡이 건물하고는 다른 사람이 낙찰을 분명히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니면 청산하게 되면 채권자가, 요 채권자가 이제 이몽룡이가, 홍길동이가 그대로 바로 토지는 소유권을 갖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위에 있는 갑의 건물, 저기 이제 이몽룡이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찰받은 사람 또 참아야지. 그리고 청산해준 우리 저기 홍길동이도 참아야지. 해서 30년 지로받고 참아라. 요런 게 바로 이제 법정상권의 가등기 담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뭐 가등기 담보 아니면 양도 담보, 소유권 이미 넘어갔다. 그리고 청산해주고 절차만 잘 거치면 요 양도 담보도 이미 소유권 넘어갔겠지만 확실하게 소유권 가져갈 거고. 그다음 이제 매도 담보, 아예 판 거나 다름없습니다. 매도 담보. 요 매도 담보 같으면 5억을 다 줬겠네요. 그럼 이제 이몽룡이가 5억을 갚지 못하게 되면 청산 기간 딱 2개월만 가게 되면 누구 거? 바로 이제 여기는 홍길동이가 소유권 가져가. 이런 게 이제 항상 우리 양도담보, 외도담보에서는 청산할 기간 2개월 줘라. 강행 규정이니까 안 주게 되면 여기는 무효요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 실무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가등기 담보 등에서는 여기서 채무자가 약자니까 다 약자를 위한 법이다 보니까 민사특별법 청산기간 이걸 반드시 줘야지. 이걸 제대로 안 주게 되면 다 무효요. 라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설명의 요소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한번 판례를 한번 잘 보실 건데 판례 몇 개만 아주 뭐 복잡하게 사실은 할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저당권 설정 시기를 한번 잘 볼까요? 저당권이 요 저당권 설정되는 시기가 요 설정되는 시기가 이제 언제냐? 언제냐에 따라서 여기는 크게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한번 문장을 한번 잘 볼까요? 먼저 첫 번째 토지에입니다. 토지에 저기 366조인지 그게 아닌지 잘 보셔야 됩니다. 토지에 먼저 이렇게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돼 있고요.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건물을 건축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후에 건물 건축 1월에 2월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저당권 설정했으면 대출이자 한 1억을 제대로 내야 될 건데 또 이제 여기도 토지 소유권자가 자꾸 대출이자를 안 내. 그러면 저당권 실행할 거야. 피담보 채권액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저당권을, 세 번째부터 이제 비슷해 볼 겁니다. 저당권을 실행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누가 낙찰을 받았다. 이 낙찰을 받은 사람한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아니면 안 할까요? 라고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잘 한번 판단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를 딱 보시면 어느 정도 딱 느낌을 좀 잡으실 겁니다. 근데 2번은 좀 달라질 겁니다. 여기는 이미 건물이 건축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토지에다가 게임다. 그럼 저기 봤었던 그림인가? 게임다. 토지에 이렇게 저당권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계속 대출이자 안 낸 건 똑같아. 자, 은행에서 이제 뚜껑 열리겠다 합니다. 내 피담보 채권액 넘어가겠다. 계속 놔두게 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저당권을 항상 우리 3번은 똑같아죠. 저당권을 뭐 한다고요? 실행했네. 자, 실행하게 되면은 아까는 여기는 건물주인이 갑인데 다른 사람이 들어올 거예요. 낙찰을 이제 을이 받을 거입니다. 낙찰. 이렇게 받았을 때 을이 낙찰 받았을 때 요 을한테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냐고 아니면 안 하냐고. 법정사고 성립하게 되면 30년 참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안 하게 되면 안 참아 됩니다. 바로 그냥 토지를 그리고 완벽하게 쓸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곳만 두 개 비슷한데 첫 번째 두 번째만 다릅니다. 여기 토지에 먼저 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그 후에 건축. 여기는 이미 건물이 있었고 건축은 돼 있었고 건물지었고 이놈 나대지였고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한 후에 그리고 그 저당권이 나중에 2번에서 3번으로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 1번이 실행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는 법정 사건이 성립하고 하나는 하지 않아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토지 저당권 설정돼 있을 때, 요놈 이제 나대지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 그림하고 좀 다를걸요? 입니다. 먼저 나대지. 자, 1번에 토지에다가 이렇게 저당권을 먼저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담보가치가 최고로는 없습니다. 여기다 뭐 바로 공장, 바로 주택, 바로 상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나대지에 토지 가치는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건물 있으면 높을 거예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건물 때문에 토지 가치는 떨어져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그 후에 건물을 건축을 했다니까요. 2월에 됩니다. 건축을 했을 때. 그리고 이 저당권이 1번의 저당권이 바로 실행됐을 때는 법정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그렇죠. 안 한다. 안 한다. 여기는 건물은 나중에 썼다는 겁니다. 토지에다가 그럼 잔뜩 빼먹고 갑니다. 이게 한 5억이면 한 4억을 빼먹었을 겁니다. 여기다가 또 법정사고 성립한다고 하면 은행이 닫혀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물을 두 번째 저당권 설정해놓고 나서 나대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해놓고 나서 나중에 건물을 짓답니다. 건물 짓는 거 잘했냐고 갑니다. 그럼 대출이자 밀리지나 말아야지. 왜 계속 대출이자 밀리다가 저당권 실행되냐고. 자, 결론적으로 법정지상권은 가벼운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의리 요거는 철거를 주장할 수도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쌀 들고 나가시죠. 그러니까 철거될 운명이니까 토지하고 건물 같이 묶어다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경매가 나오고 돈 받고 나가시고 해서 철거가 정말 되는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보호 안 돼. 뭐 30년을 참아야 하느니 참기는 왜 참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낙찰을 바로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도 위험하네요. 한 번 정도만 떨어지면 아주 괜찮으니까 낙찰을 바로 받아서 좀 높게 낙찰을 받아서 바로 쓸 수가 있으니까 높게 낙찰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경매 실행하잖아요. 자, 경매도 나중에 가서 입찰을 볼 거니까 계속 기다리면 안 돼. 고스입니다. 근데 여기는 저 그림하고 똑같죠. 자, 이미 첫 번째 건물이 건축돼 있었네, 입니다. 돼 있었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여기다 토지에다가 뭐를 설정했다고 아까 봤던 그림이네요. 저당권 설정했네. 그리고 그 저당권이 계속 토지 소유권자 갑이 대출이지 않느니까 국민은행이 세 번 만에 뚜껑 열렸네요. 실행됐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저기 쭉 끝에 오다가 네 번째 누가 여기도 을이 낙찰을 받았다는 겁니다. 갑의 건물은 철거가 돼요. 아니면 법정사고 성립해서 아예 참아야 돼요. 먼저 참아야 된다. 그러니까 낙찰 받으신 분은 이제 뭐를 받고요? 자, 치료가 괜찮습니다. 자, 올해 법정사고 성립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따박따박 치료 받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치료가 우리 이제 법정사고 말고 지상권을 받잖아. 2년분. 이렇게 2년분 이상 치료가 자, 바로 이제 연체가 되면, 체납이 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이렇게 체납이 되면은 지상권은 소멸. 소멸하게 돼서 아예 건물은 철거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경매로 내놔. 결론적으로 낙찰을 우리 받을 수도 있을 거니까 여기는 2년분이 체납되면 정말 2년 전 여고도 먹고 건물 싸주고 나가야 돼. 라고 해서 보호를 아예 못 받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무허가 이렇게 무허가 건물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무허가 건물 요 무허가 건물도 이제 법정지상권 성립하나 안 하나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무허가 건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먼저 자, 건물은 자, 첫 번째 이렇게 건물은 건축이 돼 있는데 근데 뭐가 나와요? 허가가 아예 안 나 있어요. 그래서 허가가 안 나는 무허가 건물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이제 저당권 상황은 비슷합니다. 자, 두 번째는 토지 저당권 설정돼 있다. 그 저당권 설정할 때 여기 한 5억이면 또 여기도 한 2억 정도는 바로 저당권 설정이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당권 설정돼 있을 건데 그 후에 세 번째 계속 여기도 대출이자 안 낸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요 저당권이 실행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당권 실행. 저당권 실행된다는 소리가 뭐다 경매가 됐다. 요 소리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누가 이제 낙찰을 받게 될 건데 요 낙찰을 바로 이제 여기 소유권자가 무허가 건물 소유권자가 갑이고 여기도 소지도 갑이었는데 을이 이렇게 낙찰을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의 무허가 건물은 요 무허가 건물은 철거가 될까요? 요 철거가 될까요? 아니면 철거 안 될까요? 철거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면서 그리고 여기는 치료받고 참을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요건 요거고요. 근데 두 번째
무허가 건물인데, 무허가 건물인데 매매가 됐다 그랬나. 매매가 됐는데도 등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 같은 게 상당히 좀 길어질 겁니다. 그럼 법정하고 성립하나 안하나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에 저당권이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누가 낙찰을 받았다. 낙찰을 받았을 때 여기도 무허가 건물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법정지 사건이 성립하겠냐 그 소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 상황 똑같고요. 갑이 그다음에 갑이 건물은 건물인데 허가를 안 받았어. 그다 무허가 그렇게 무허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심하실게. 여기 이제 첫 번째인데 두 번째 토지 저당권도 설정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이 돼 있네. 근데 중간에 매매가 됐네. 그입니다. 이렇게 저당권 설정 돼 있었고요. 그럼 여기도 이제 담보가치 한 5억인데 그리고 2억으로 토지 저당권 설정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후에 매매가 되면서 을이 바로 매수를 하게 됐었다는 겁니다. 매수. 근데 여기서 이제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토지는 등기를 해왔습니다. 을이 바로 등기를 해왔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을이 아직은 아예 등기를 아예 안 해왔다는 겁니다. 을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았다 됩니다. 무허가는 그대로 있는데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갑이든 아니면 을이든 나중에 이제 여기도 세 번째 계속 대출이자 안 내니까 세 번째 여기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매매가 됐고요. 네 번째로 볼까요? 네 번째 저당권 실행됐다는 겁니다. 저당권 실행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이제 실행되면은 이렇게 실행됐을 때 그리고 5번에 누가 낙찰을 받았겠네요. 여기 이제 병이 낙찰을 받았다고 할까요? 여기도 위에는 분명히 법정에서 갖고 성립했습니다. 치료받고 참아야 하느니 감정가 이런 것까지 시험을 내지 않는데 감정가 5%나 그리고 7%니까 낙찰받은 금액이 아닙니다. 감정가가 한 5억이다. 5억에 5%면 5억 25,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7%면 바로 5,7에 35, 여기 이제 한 3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여기도 꽤나 많은 바로 여기는 지료를 왜냐하면 낙찰을 받으면 한 1억도 낙찰 안 받을 겁니다. 여기다 곱하는 게 아니라 감정가 이런 식으로 감정가에다가 높은 금액에다 곱해주니까 수익률은 아주 괜찮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예를 쓸 때 이제 여기는 중간에 매매가 됐는데 그리고 아직도 미등기 건물인데 등기를 안 했다고 된다. 무가뿐만 아니라 등기도 아예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을이 이렇게 미등기 건물이 있을 건데 이 미등기 건물에도 법정사건을 인정해 주겠냐고. 인정된다 안 된다? 안 한다. 여기 정말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를 안 했잖아요. 등기를 안 했다. 그럼 세금도 안 냈는데 이걸 보호해주면 누가 등기를 할까요? 여기입니다. 세금.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면 보호해줄 이유가 아예 없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조심하실 게 토지와 실행될 때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같아야 된다. 등기 안 했죠. 그리고 갑의 187조는 그대로입니다. 갑이 요거는 건물을 건축해놨으니까요. 건축해놓고 187조가 그대로 적용되니까요. 토지 주인은 을인데 건물주는 갑으로 이런 식으로 같아야 성립하는데 같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에 건물도 있어야 되고 있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행될 때만큼은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행될 때만큼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같아야 되는데 건물의 소유권자가 같지 않아서 불치해서 그런 저 법정 사건은 성립하지 않아. 그 소리가 이제 요 배경에는 등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등기 안 했다. 세금 체납하는데도 도와주면은 누가 세금 내고 등기를 할 거요? 애들 말로 머리에 총 맞은 사람이나 등기하거지입니다. 돈 안 내도 보호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여러분 법정사건은 뭐 한다고요? 성립하지 않아. 의뢰, 미등기 건물은 보호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싸들고 나가시죠.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장에서 꼭 조심을 하셔야 될 게, 나 먼저 매매 안 됐다. 187조가 그대로 적용되니까 여기는 그대로 보호가 되는데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매매가 안 되면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되는데 만약에 무허가 건물이 매매된 후에 그 매매된 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소유권자 건물 소유권자가 달라졌다. 그런 경우는 법정사건이 뭐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정말 법정사건은 성립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우리 법정사건 내용들이 조금 더 판례가 꽤나 더 있는데, 한번 이제 오늘은 이제 좀 간단하게만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정리를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374페이지인지 법정지상권. 우리 법령에서도 다음 설명 중에서 법정지상권에 대한 내용인데 틀린 것은 뭔가요?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데 성립한다. 하는데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정말 최근에 25회 때, 작년도 30회 때 법정 사건이 나왔어요. 이렇게 좀 띄엄띄엄 나오긴 했어도 아마 31회도 나올지 몰라요. 저 민법은 무조건 나올 정도고, 게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이제 그대로 설명했던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돼 있대요. 자, 이랬을 때, 자, 건물의 이제 소유권자는 누구냐고. 항상 우리 토지 소유권자가 건물 소유권자한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법으로 보겠다. 자, 법으로 보니까 니네 뭐 합의를 할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성립하니까 지료나 열심히 받든지 지료나 열심히 주든지 하라는 소리지. 이건 강행규정이라는 겁니다. 멀쩡한 건물 왜 철거시키니? 이런 소리입니다. 나 먼저 305조 한 두세 줄 쭉 가겠죠. 그럼 이제 제가 체크해놨던 저기 두 번째 끝에 토지 소유권자는 경매로 이제 뭐 낙찰 받거나 매매로 되거나 그 특별 승계인이라고 할 건데 누구라고요? 여기다 전세권자 자꾸 이렇게 속였다는 겁니다. 전세권 뭐라고요? 건물 주인은 전세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새 들어가는 사람 딱 전세권 누구? 설정자. 딱 설정을 빼버렸다는 겁니다.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한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겠다. 아마 지금 정도 되면 이런 정도 아예 안 될 정도입니다. 수험생들이 다 알아. 옛날에나 잠깐 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66조가 여기는 뭐 대부분의 판례 한 10개 중에 9개는 한 8, 9개는 여기를 차지할 겁니다. 대부분 다 여기입니다. 먼저 토지 위에 건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건부지 땅. 그 후에 이제 토지에 저당권 설정하고 저당권 실행으로 대출자 계속 안 내니까 실행으로 토지 소유권자 건물 소유권자가 달라지면은 법으로 뭐 한다고요? 지상권을 성립시켜준 걸로, 성립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나대지에다가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고 그 후에 건축. 이때는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기억을 꼭 해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가등기 담보 벌써 이제 순서 좀 바꿨죠? 가등기 담보. 10조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는 토지 위에 건물이 이미 여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 말고 그 저당권 친구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가 설정이 됐다는 겁니다. 청산을 하거나 채권자가 좀 돈 있으면 줄 거 주고 청산 기간 이걸 준 다음에 안 되면은 청산해 주고 나서 소유권을 채권자가 가지고 올 겁니다.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경매를 신청할 겁니다. 경매를 신청하면 저 366조하고 똑같아져요. 모양이 태양이 똑같아질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유권자가 바로 채권자로 달라지거나 채권자가 소유권을 얻거나 아니면 경매를 낙찰받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러면 법정사건 성립 뭐 한다? 한다. 토지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 또 반대로 토지에 건물이 없다는 겁니다. 나대지. 그럼 여기도 법정사건 성립하지 않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토지 위에 나무가 있다. 근데 먼저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등기까지 된 나무. 그리고 토지 저당권 설정은 두 번째. 그리고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임목의 소유권자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토지 소유권자는 낙찰을 받은 토지 소유권자는 뭐하고 지료받고 항상 30년을 참아야 한다. 저 건물은 목조 같으면 15년 참아도 되는데 경과하지 않으니까 우리 임목은 항상 30년을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법정지상권.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에서는 성립요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것. 그 다음 금방 보셨네요. 아까 매매가 되면서 바로 토지에 등기했지만 건물에 등기 안 했다. 이렇게 등기 안 해서 미등기 건물로 있으면, 매매 후에도 미등기 건물로 있으면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것. 토지하고 건물 소유권자가 같을 것. 같을 것까지도 꼭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거소리가 이제 375페이지 3번에 나와 있네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동일한. 아까 동일하지 않았잖아. 등기를 안 해왔으니까 토지는 을인데 건물은 아직도 갑으로 달라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등기하라고. 등기 하나 보안해 주겠다고.
이런 소리나 탈세인데 어떻게 국가가 도와주겠냐고 그 소리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뭐 성립이나 우리 전속 소멸, 우리 전속 뭐 소멸은 똑같습니다. 경관 건물은 30년 법정 지상권. 자, 그 성립 요건에서 합의가 아니라서 좀 다르지. 여기는 30년은 똑같습니다. 경과하지 않으면 15년. 임목은 항상 30년에 그냥 지상권의 조건, 여기 조건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지료. 네, 지료는 원래는 정말 협의입니다. 저 동그라미 1번도 이제 375번 쭉 아래 제일 아래로 왔습니다. 지료는 협의이다. 근데 만약에 협의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소송과 저렇게 소송 가게 되면 감정가 5%나 얼마를요? 7%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료 이제 5%나 7%가 감정가다 보니까 꽤나 괜찮고요. 물론 이제 1년 연납이긴 해도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괜찮어.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5억 정도 되면 5,25. 라고 해서 상당한 비용을 여기는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 2,500 나오거든요. 그냥 1년분이라고 하더라도 입니다. 7%면 좋은 땅이면 그때는 5,730원 3,500을 1년분으로 지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낙찬은 1억 밖에 받았는데 입니다. 수익률이 꽤나 높습니다.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이렇게 지료 결정 소송을 통해서 거의 뭐 정해진 게 있다는 겁니다. 감정가 5%나 7%. 자, 그거 이제 기억을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뒤에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료가 얼마 정도가 연체가 되면요. 2년. 정말 아주 요거 넘어서 쫓겨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런 것들은 우리 저기 민법에서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뭐 특약을 배제하는 거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건 강행규정이라는 겁니다. 멀쩡한 건물을 왜 철거해? 라고 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이제 딱 문장. 근데 우리 법정지상권은 딱 앞에 문장에서 바로 나오지. 여기는 계속 문장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건물이 있어 없어 이런 거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볼까요? 자, 문장만 계속 길어집니다. 그건 시간 빼앗으려고 막 두 줄, 세 줄을 막 넘어갑니다. 앞에만 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볼까요? 건물이 없는 토지라고 했습니다. 건물이 없다. 나대지냐 아니면 건부지냐 입니다. 건물이 없다. 나대지입니다. 나대지만 딱 봐도 법정사건이 성립한다 안 한다가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문장 계속 읽으면요. 저 앞에 있는 건물이 없는 문장을 다 놓칩니다. 자, 뒤에 무가로 막 밑줄 긋고 별표하시고 시험장에서 그러신가요? 자, 세월 다 가버린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먼저 건물이 없죠. 그럼 나대지로 담보가 아주 최대로 높습니다. 그럼 뭐하러 건물을 나중에 지어놓고 의미도 없는 건물 지어놓고 왜 대출자는 밀리고 지금 채무자가 잘하고 있냐고 미운집만 골라서 하는데 법정하고 성립하지 않는다. 자, 건물이 없으니까 애초부터 없었으면 법정사건도 없어. 이런 식으로 없으면 없다. 이렇게 가시라는 겁니다. 없어.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근데 이번에 자, 토지에다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상당히 좀 복잡한데 요거 뭐 성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예 쉽게 알 수가 있을 건데 근데 요 동그라미 2번에서는 이제 요거 이제 여기하고 약간 유사한데 한번 여기서 이제 잘 보실 게 있어요.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 이제 1번에 이렇게 이제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토지에 이제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근데 이거 애매한 게 저당권 설정했고 그리고 2번에서 이제 건물을 이렇게 2번에 건물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건물 건축했는데 자, 담보 가치가 많다 보니까 또 토지에다가 또 2번 저당권을 또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1번이 아니라 2번이입니다. 2번이. 요거 이제 아주 애매한 게 2번 저당권 실행됐다. 그러면 요거하고 같나, 요거하고 같나 아주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놈이 이제 1번하고 2번에 어디를 또 짜라갈 건지, 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2번 저당권이 또 설정됐는데 1번 말고 2번이, 2번 저당권 실행됐다는 겁니다. 2번 저당권이 뭐가 됐다? 실행이 됐다. 뭐 같은 은행일 수 있을 건데, 여기 1번 토지 저당권 설정한 거 국민은행. 그리고 여기 이제 한 1억이라고 볼까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우리은행. 그래서 우리은행이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한 5천만 원 이럴까요? 5천만 원. 뭐 담보가치 한 3억 4억도 되니까 2번 3번 막 계속 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2번 저당권 실행됐다라고 했을 때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거요? 안 할 거요? 라고 해서 이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아주 애매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2번 저당권 실행됐을 때 건물은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건물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애매하다는 게 경매가 진행되면은 2번 저당권 실행됐어도 1번도 어떻게 되냐고 합니다. 1번 얘도 돈을 받고 나가나? 얘는 멀쩡하게 살아있나?
하여튼 말소 기준 고리가 요놈입니다. 이제 경매가 진행되면은 요놈도 돈을 받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요놈도 말소 될 건데 이 상황이 건물이 있어 없어 그입니다. 그러니까 요놈 땅은 나대지고 요건 나대지고 이건 또 2번은 또 건물이 붙었는데 건부지잖아요. 건부지. 자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되냐고 요 건부지를 가면 요놈이 갈 것 같고 그입니다. 근데 요놈도 배당받고 다 사라지니까 뭐 3번이 될 건 4번이 될 건 이거 괜히 문장 막 10번까지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지도 않겠지만 그러면 요놈도 배당받고 나가야 돼 계획입니다. 말소 기준 고리니까 그러면 돈을 받고 나간다고 하게 되면 얘는 무슨 땅이요? 그렇죠? 토지에. 그렇잖아. 토지에 저장고 설정해놓고 건물을 나중에 지었잖아요. 요놈으로 갈 거냐 계획입니다. 이게 아주 애매하다는 겁니다. 자, 정말 이런 판례 같은 것은 이런 문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다고 보고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 시험장에서 이제 정리 안 해놓으시면 정말 헷갈립니다. 어떻게 갈 거요? 게임다. 이제 여기서는 어차피 자, 2번 저당권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2번 저당권이 뭐가 돼도 실행돼도 1번부터 배당받고 나가야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1번도 자, 1번 저당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자, 1번 저당권도 소멸하면은 얘가 소멸하게 되면 얘는 볼 안 해줘야 되냐고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자, 기준을 2번으로 놓고 보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속여보려고 그런 거지 판례가 이렇게 나와서 우리 판사님도 처음에는 판결일 때 아까 고민하셨을 겁니다. 자, 1번 저당권도 소멸되면 기준이 누가 되겠냐고 2번으로 보지 말라고 뭐가 된다고요? 1번도 배당받고 나가야 되니까 여기도 법정사고 성립판단한다. 그럼 여기네. 요거네입니다. 요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1번도 배당받고 나가야 된다니까 요놈만 보지 말라니까 자, 결론적으로 법정지상권은 나대지네. 법정사고 성립판단한다? 안 한다. 건물이 없었잖아. 없으면 지상권도 없다고 했잖아. 그입니다. 법정사고 성립하지 않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결론적으로 이런 건물은 법정사건이 뭐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1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2번 저당권은 뭐를요? 1번 저당권을 우리가 승계한다고 하잖아요. 여기입니다. 자, 승계한다. 그러니까 네가 2번이 아니라 너는 1번이나 다름없다. 아주 표현도 아주 멋지게 해놨습니다. 자, 2번 저당권은 1번 저당권을 승계한다 라고 해서 너는 2번이 아니라 네가 1번이다 라고 해서 2번만 놓고 계속 보지 말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승계하니까 1번 그럼 나대지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립하지 않어. 그럼 여기도 서너 번 기다리면 안 되고 두세 번 만에 낙찰을 받아야지. 이걸 낙찰을 받지 계속 기다리면 바보입니다. 그래갖고 경매하겠니? 그럴 겁니다. 매수 신청대로 우리 법령에서도 하는데 자 기원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는 이제 법정지상권이 뭐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않는다라고 꼭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판례는 정말 아주 요거 두 개를 딱 응용하는 판례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요놈이 나오지 이런 것들은 다 알아 그럴 겁니다. 다 알아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바로 나오죠. 막 1번 2번 막 복잡하게 막 심하면 3번 4번 계속 나갈지도 모릅니다. 1번 상황을 보세요. 1번 요놈이 말소 기준고에 대해서 다 빗자루 들고 쓸어버릴 거니까 1번 토지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건물을 건축했으니까 나대지였네. 그럼 요놈만 보고 될 거니까 뭐 2번 저당권 실행됐네 보지 마시되니까요. 법정사고 성립판단한다 하지 않는다. 자, 1번도 건물이 없는 토지였으니까 법정사고 성립하지 않고 그리고 2번 저당권 실행됐다고 하더라도 동그라미 2번 1번이니까 법정사고 성립하지 않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우리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반드시 등기되어 있어야 아까 무가 건물 미등기 건물 돼야 된 것은 아니죠. 근데 대신 아까 봤던 것처럼 저기 4번에 나옵니다. 매매 후에는 건물도 없어. 계속 미등기 건물 있어봐라. 세금도 안 내는데 누가 도와주니? 라고 하게 될 겁니다. 187조 든든한 187조가 있으니까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소유권을 바로 준다는 겁니다. 등기는 나중에 라고 미뤄줍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나오죠. 토지와 건물 매매 후 여기 매매 후가 나옵니다. 그게 또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아까 3번처럼 인정된다더라. 그러면 큰일 날 소리라는 겁니다. 근데 매매 후에도 건물을 계속 매수인이 그랬겠죠. 이제 을인데 계속 등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 괘씸죄 딱 걸렸네. 세금을 안 내는 괘씸죄. 그렇게 경매가 되면 법정사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요 매매액이 없으면 법정사건 성립하는데 여기는 법정사건이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요 정도로 이제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5번부터는 이제 나중에 조금 좀 달라지고 좀 복잡한 게 있으니까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우리 법정사건은 한번 정도 조금 더 봐야 조금 그래야 이해가 조금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 뭐 1차가 됐건 2차가 됐건 경매가 됐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법정지상권 꼭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한번 정리 잘 해놓으시면 실무에서는 그다음에 경매로 돈벌 때는 아주 괜찮습니다.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꼭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감정가다 보니까요. 낙찰 받은 금액이 아닙니다. 여기 수익성이 정말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감정가. 근데 감정가는 저기 매각물권 명세서 다 나옵니다. 근데 정말 낙찰을, 이렇게 낙찰을 1억으로 받을 건데 여기다 곱하라는 게 아니라 겁니다. 여기다가 5%, 500. 자, 여기는 뭐 여기다가 투자해서 500 받으려고 그러면 아예 은행에다 맡길 거예요. 그럴 겁니다. 내가 죽어라 고생했잖아. 그럽니다. 근데 여기다가 5%, 여기 5%면 500이 아니라 2500 나오겠네요. 상당히 좀 여기는 수익성이 좀 높다는 겁니다. 1%가 500이니까 5%면 2500이에요. 근데 1년분이라 해도 1억을 나중에 투자해서 여기 5%, 여기다 곱하니까 꽤나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계획 관리, 좋은 땅, 자연 녹지 이러면 7% 갈 겁니다. 57에 35, 1년에 3,500 나옵니다. 지료가. 게임당. 그러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1억을 투자해서 여기다 곱하니까 꽤나 많다는 겁니다. 누가 여기다 곱하래? 그리고 이제 여기 공시지가 한 2억 정도가 되면 누가 여기다 곱하래? 여기다 곱하래? 여기다 곱하래? 그러니까 지료가 상당히 좀 높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년분 연체가 되면 쫓겨나니까 얘는 그냥 어떻게든 지료 연체 안 시키려고 발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료 연체되면 건물 있잖아요. 요거 압류에다가 다시 팔든지 아니면 정산을 하든지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정지상권은 나중에 우리 실무에서도 아주 괜찮으니까요. 계속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아주 괜찮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법정지상권 조금 더 정리를 더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